이번 시간은 틀리든 말든 물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주 제가 드릴게요. 1960년 60년이면은 쥐띠. 12월 18일. 네, 남자입니다. 남자. 이때쯤이면 음력 생일이실 텐데. 쥐띠. 이거 지금 구설 뜨는데. 구설이요? 응. 구설 떠요 지금. 근데 이게 구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남자. 어, 맞아요. 네. 올해가 시끄럽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구설로 인해서 굉장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여기 나란일 하시는 분인가 봐. 나란님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여기 이 구설로 인해서 내가 인지도가 확 내려가고 뭔가 되게 나빠져야 되는 건데 이분은 안 그러네. 볼게요. 할아버지가 보여. 어, 이거 여기 이분 조금 높은 자리 계신 분인가 봐. 대장? 대빵? 막 이런 약간 그런 자리 있는 그런 분이었나 봐. 그리고 구설이 있어도 큰 이슈나 무언가에 사람들이 입 안에서 막 얘기 나올 것들은 있는데 그렇게 막 나한테 막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내가 이걸로 그걸로 인해서 내 이미지가 완전 바닥을 치거나 그럴 일들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지금.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 꿈이 크다? 방대하다? 아직도 갈 길이, 내가 올라가야 될 막 정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죠. 근데 이 구설은요, 내년까지 끌고 간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가 구설이 터졌어요. 그러면 막 시끄러워. 그리고 있다가 좀 안 돼가 좀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터져. 그러고 있다가 또 얘기가 나와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요. 이분이 지금. 근데 본인 자리는 그렇게 막 위태롭거나 뭐가 정말 위태로워지겠다 해도 다시 괜찮고 그러다가도 다시 괜찮고 이런 형국으로 자꾸 들어온다라고 해. 이분 결혼하신 분이죠? 네, 결혼했습니다. 잠깐만요. 5, 6. 있잖아. 그거 있어. 이분 혹시 국회의원이에요? 이 문관 할아버지들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딱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자기 권위,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딱 확실한 분이야 이분. 그런 것들이 딱 보여. 그리고 주위 사람, 내 사람들 되게 잘 챙긴다 이분. 생긴 거는, 그러니까 생기신 외모 있잖아. 네. 그거는 학교 교장 선생님 같대요. 교장 선생님 같대요. 그리고 말씀도 딱딱하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약간 좀 딱딱하게 말씀하신다 그래. 머리가 아파. 왜냐면 여기 아빠야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 동자님들이 들어와요. 여기 아빠야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엄마야도 같이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엄마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입안으로 엄마야하고 아빠야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그래요. 여기 아빠야가 꿈이 크대요. 할머니 거 이거를 들었는데 자꾸 동자야가 실려. 왜? 오늘 날짜가 7월 26일이거든요? 네. 남은 하반기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바빠져요. 많이 바빠지고 내가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들어가가지고 얘기 발표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기 아빠야 아가. 이렇게
인터뷰? 네. 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청문회? 어? 이런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1등 할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어, 나는 절대 2등은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얘기가. 바빠져요, 겨울에. 자꾸. 그리고, 여기야, 엄마하고도 계속 구설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공격해가지고 자리 뺏으려고. 자리를 뺏으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들어온다 그랬는데. 공격을 계속해. 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거는. 네. 응.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 나오고, 자꾸 이게, 신문에도 얼굴이 나와, 신문. 신문에도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많이 나와요. 어. 근데,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1등을 하지 못한대요. 1등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래. 답답하면 들어와. 아직 순번이 아직 안 됐어. 아직 순번이 안 됐다고. 이분이 네, 누군지 말씀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신데 네. 지금 어, 뭐 대선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후보겠죠? 이재명 후보님하고 같이 네네. 같이 대열의 후보님이겠죠? 어, 어. 내년에 네. 상반기 운은 좀 어떤가요? 상반기 운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도 나라님들 거 막 찍어도 되나? 나는 조금 걱정돼가지고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운이 어, 이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된다라고 솔직히 얘기가 안 나와요. 뭔가의 변수 이슈가 분명히 하반기에 있어요. 본인 생일달쯤에 12월 1월쯤에는 어, 11월, 12월, 1월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대선 후보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어, 거기에 딱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만약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 될 사람이라면은 공수가 이렇게 확 나오나요? 어, 그렇죠. 나오기도 하죠. 어, 이건 나라님이다 라고 완전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저거 봤을 때 네. 빨간 쪽에서 된다라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선 차기 대선이 어느 쪽에서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빨간 쪽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거를 이분 지금 당이 어디예요? 아직 그거 정하지 않았나요? 네 아직 뭐 없어요. 아직 그게 없어요? 네. 이분이 그 줄을 되게 잘 서야 돼요. 이 줄을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인맥이 원체 어 많고 어 이제 좋은 인맥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우리 애기 씨가 하시는 말은 아직 순번 되기가 안 왔대요. 어 순번 되기가 아직 안 왔고 어 그리고 어 이슈될 만한 일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집으로도 있대요. 집으로도 그러니까 뭐 아내분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 구설수가 계속 줄줄줄 끌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될 일들이 뭐 인터뷰한다든지 이렇게 막 조금 나를 까발려야 되는 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따른다 그래 막죠 당연히 막죠 막기도 막는데 어 그것들은 따라붙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내년까지도 구설은 계속 있어요 내년 대선까지도
그래서 이분이 선택이 겨울 수련에 뭔가에 판가름 날 일이 꼭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마 그러면 결정을 잘 하시면 아마 거기 후보를 아마 자든 뭐 안 하신다든지 올라가시는 거를 뭐 포기하신다든지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확정이다. 무조건 대선 후보에 뭐 출마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아니요.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